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기원전 288년 이집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졌던 초대형 도서관으로 세계 최초로 국경을 초월해 국제적인 자료를 보관했던 곳입니다. 세계사에서 아주 유명한 도서관으로 지식과 예술을 관장하는 아홉 여신의 전당인 무세이온의 자료실로 건립되었으나 학문적 중요도로 그 유명세가 더욱 커지게 되었죠. 이곳은 제1도서관 브루치움과 제2도서관 세라피움으로 나뉘었는데 당대 최고의 학자를 도서관장으로 임명하고 전 세계의 학자들을 알렉산드리아로 초빙하는 등 엄청난 재원을 투자했습니다. 인류의 지식을 모두 넣고 싶어하는 욕구로 지어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헬레니즘 시대 학문 연구의 중심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서양 세계의 넓은 지역에서 초청된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 자연과학, 문헌학 등을 연구하고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헬레니즘은 고대 사회의 한 시대상을 나타내는 말로 서구권 개인주의 문화의 모태이자 뿌리라고 일컫는데 헬레니즘 시대의 범위는 딱 정해지진 않았고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으로 나누어지기도 하죠. 헬레니즘의 시작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시아 원정 출발인 기원전 334년 혹은 아케메네스 왕조를 멸망시킨 기원전 330년 등 범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헬레니즘 시대라고 말할 때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 인해 그리스와 오리엔트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생긴 역사적 현상, 개인주의적 경향과 자연과학의 발달 등을 통칭해서 표현하는 편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소아시아, 이집트, 아케메네스 왕조, 그리고 지금의 파키스탄 변경까지 병합했던 만큼 갑작스럽게 수많은 문화들이 혼합되기 시작했는데요. 각지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른 사고와 다른 문화가 혼합의 형태를 띠자 시대에 발맞춰 사람들은 다양한 지식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고대 도서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권위와 영향력 면에서도 최고를 자랑했던 도서관으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정복했던 이집트에서 도서관 설립을 지시했던 이는 알렉산드로스의 부관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였죠. 그간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이집트인들의 파라오는 이때부터 프톨레마이오스 파라오 왕조가 시작되면서 약 300여년간 이집트를 통치하게 됩니다. 즉, 순수 이집트인들이 아닌 마케도니아인들의 이집트 파라오가 이어지게 된 거죠. 고대 이집트 제32왕조이기도 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아들을 낳게 되면 프톨레마이오스 2세, 3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고 딸을 낳게 되면 클레오파트라 1세, 2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중 잘 알려진 파라오는 이집트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7세로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와의 연인 관계가 유명하죠. 즉, 사실 클레오파트라는 순수 이집트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로마 제국과의 힘싸움에서 밀린 그녀지만 평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녀가 사랑했던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일부 태워버린 주범으로 주목받기도 하죠.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부관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기원전 306년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왕실 부속 연구소인 무세이온을 세웠는데 이것이 도서관의 뿌리가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의 책을 수집하여 보관할 것을 지시했으며 당시 양피지 70만 두루마리 분량의 자료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었죠. 제1도서관 브루치움은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건립을 시작했으며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완성됩니다. 귀족이나 명망 높은 학자 등 당시 특권층의 제1도서관의 주 이용자였죠. 도서관은 학문연구소의 역할을 같이 하게 되어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100여 명의 교수가 배치되었고 자료열람실, 강의실, 회의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당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제2도서관 세라피움은 기원전 235년경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세라피스 신전에 딸의 도서관으로 지어주게 됩니다. 세라피스 신은 기존 이집트 신인 오시리스와 이피스의 합성신으로 풍량, 의술의 신이었는데요. 헬레니즘 시대답게 기존 신들의 콜라보도 이루어지게 된 거죠. 세라피스 신에 관해서는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자신의 왕조의 시초를 특징짓기 위해서 세라피스 숭배를 추진하였고 수도 알렉산드리아의 신앙의 중심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라피스는 그리스식 제사로 숭배되면서 자신들의 모국이었던 마케도니아인과 그리스인의 숭배도 받게 되죠. 나중에는 그리스의 디오니소스와 동일시되는데 이집트를 넘어 지중해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명분은 딸을 위해 제2도서관을 건립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그리스와 이집트의 통합이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제1도서관보다는 공공도서관적인 성격이 강했죠. 세월이 지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보다 규모가 더 큰 페르가몬 도서관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20만 권의 책을 이관받으면서 제2도서관 세라피움은 좀 더 확장되기도 합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일하는 부서로는 신간도서의 관리와 책 분류를 하는 부서가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현대사회처럼 재본이 된 튼튼한 책이 아니라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을 보관하는 책장들로 이루어졌습니다. 14세기 르네상스 시대 때 예술과 문화의 발전과 함께 15세기 활판 인쇄술이 보급되면서 고전에 대한 욕구가 반영되어 책이라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죠. 고대 사회에서는 재본된 책이 아닌 두루마리들로 보관을 했는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가치 있게 다루는 이유는 최초로 국경에 상관없이 다채로운 서적들을 수집해 세계의 지식을 취합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소장했던 장서들 중에서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천문학이 있었는데, 15세기까지도 대다수의 유럽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것에 반해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했죠. 에라토스테네스는 기원전 3세기 사람으로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지리학자였으며, 살아있는 동안 학문에 심취하여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관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지구가 구라고 가정하여 지구의 둘레를 세계 최초로 계산했으나, 과학보다는 종교를 믿던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나중에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또한 기하학의 기초를 다진 수학자 유클리트의 장서도 보관되어 있었으며, 그 외 여러 학자들의 문학과 의학 자료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요. 파피루스 두루마리로 보관된 자료들은 불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도서관은 여러 번의 화재에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이 없어지게 된 이유로는 대형 방화나 혹은 파괴 사건으로 한 방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한 번에 소실되진 않았고 여러 번의 사건 혹은 방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대화재 기록으로는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가 이집트 원장 시기에 기록된 화재 사건인데, 당시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 7세의 남동생이자 남편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순수 혈통 파라오를 잇는다는 명목으로 근친혼을 해왔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도 그 전통은 이어졌죠. 클레오파트라는 왕위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남동생과의 왕권 다툼이 있었고, 그녀는 카이사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카이사르가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의 전투 중 배에 불을 지르다가 실수로 항구를 태우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태우게 되었죠. 도서관의 건물은 일부 소실되었고, 세월이 지나 7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이슬람 세력이 알렉산드리아를 정복했을 때 도서관을 파괴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여러 번의 복구를 시도했으나 점점 복구 비용과 유지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서서히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슬람이 코란에 맞지 않아 도서관을 불태웠다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기록의 신빙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기독교가 이슬람에 대한 비난을 가하기 위한 프로파간다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기도 합니다. 세월이 지나 1974년부터 이집트 정부는 유네스코를 통한 각국의 원조를 받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재건을 시작하였으며, 2002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관하게 되죠. 오늘은 기원전 288년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설립한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